5시 일어나가지고 4시인가 5시 일어나서 지금 7시 다 돼가는데 몇 분이냐? 6시 59분. 7시 다 돼가는데 7시네. 1시간만 더 있다가 나가면 되는데. 너무 추워. 제가 전에 인형 리뷰한 게 구독자님께서 인형 이름 알려줬는데요. 근데 보니까 해외 배송으로 만 원도 비싸고 우리나라에서 사면 만 원도 저렴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뜰 뻔했어요. 신장 이름 말고 살걸. 이런 돈 낭비. 그래도 이미 샀으니 어쩔 수 없죠. 나름 귀엽게 예쁘게 봐줘야겠습니다. 추워요. 근데 보니까 지금은 구하기 힘든 인형인가봐요. 구하는 급인데 파는 글이 없네. 그러면 만 원 더 비싸게 주고 산 게 뭐 엄청나게 손해는 아닌 건가? 손해 같은 생각에 마음이 아팠는데 나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의 위안이 좀 되는? 그래도 원가보다 좀 비싸게 주는 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 뭐 구하기 어렵다니까 그냥 만 원 주고 더 비싸게 산 것도 나름 괜찮다. 그냥 얻은 힘든 희귀 물품을 얻은 그런 수고비용이라 생각하자. 어차피 찾는 것도 오래 걸리고 또 풀미부터는 만 원도 비싸게 파는 경우도 많으니까 희귀가 좋은 건 아닌데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내내 그렇게 생각하자. 마음이 위안을 얻네. 근데 1시간밖에 못 쉰다냐고. 스프도 끓여 먹을까 했는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아서 그냥 누워있는 걸 택하겠어요. 옷은 입었는데 바지를 아직 안 입었어. 너무 추운 걸 어떡해요, 그쵸? 큰일 나. 패티컷 떼내기. 패티컷 쓸 데 없잖아. 바구니에 붙일까요, 이렇게? 추워요. 잘 붙지도 않지만. 붙였다. 거꾸로 붙였네. 바구니 밑에다 붙일까? 유통하고 오니 일어나자마자 일하는 공부였어. 요새 일하는 게 스트레스가 가서 이제 시작이 나가요. 뜬다. 잘 안 붙어. 뜬다. 붙었다. 갑자기 상자 꾸미기 되어버리기. 스티커 하나가 그냥 한 번이 못 참지. 이제 40분인데 20분 남았거든요. 30분에서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한데 먹을 게 딱히 없어가지고 후추 뿌린 스프 먹고 가려고요. 많이 넣고 조금만 넣었어요. 흰 스프 라는 거. 물 적당량 조절해서 꾸덕하게 잘 만들었어요. 이렇게 꾸덕꾸덕 먹어봐야지. 덩어리진 것도 맛있어 스프는. 제가 원래 덩어리 안 좋아하는데 후추 들어가면 맛있더라고. 레스토랑 가면은 맨 처음에 든 스프 맛. 딱 그 맛이에요. 진짜 밀가루 같은 맛에. 크림 스프 맛있어. 다 먹고 가야지. 좀만 먹고 가나 했는데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근데 물 양이 많이 없었고 괜찮아요. 많이 안 넣었어. 안 넣었어. 냄비라 막 양이 많아 보이는 거지. 그릇에 넣으면 한 그릇 나올 거예요. 맛있게 먹고 출근하겠습니다. 일하기 싫은데 따뜻한 거 먹으니 좋다. 맛있어. 꿀맛. 역시 후추가 들어가야지 스프는. 후추 없이 먹으면 밍밍해. 넣으니까 최고. 지금이 새벽 1시고 하루 종일 울다가 목이 다 나갔어요. 그리고 7시까지 기다려달라고 고객님 있어서 기다리고 갔는데 작은 오빠가 간식 만들어줘서 조금 먹고 큰 오빠가 초밥 사온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안 먹었어요. 울기만 해서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.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울기만 해서 머리도 아프고 그냥 다 안 좋게 받아들이는 지금 새벽인데 잠도 못 자다가 저 밤 잠도 잘 못 잘 것 같아요. 그냥
휴지라도 먹고 잘까요? 너무 살기 싫고 힘들어. 죽고 싶고 그러네. 이제 잘 모르겠어. 그냥 마음을 다 닫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내 맘대로 잘안 되고 다 모든 일이 다 그래서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일도 집중 안 돼. 내 마음이 너무 아프네. 이런 모습만 보시면 안 되는데 그래 즐겁지 않다는데 무슨 말 할 수 있겠어. 그래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소감을 갖고 왔는데 기억이 안 나. 여기 있다. 가져왔어. 아까 7시째 가져왔는데 아직도 안 먹어서 향할 것 같아. 울기만 해도 기운이 없어가지고 새벽 1시에 좀 먹고 소화시키고 잠을 잘 안 할 것 같아. 그래서 잘할 것 같아.